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익숙하고 친숙한 나라들도 있지만 아직은 좀 낯설고 생소하고 잘 모르는 나라들도 있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어디쯤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참 가늠하기 힘들 때가 종종 네. 있는데요. 네.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가난과 질병, 내전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을 버리고 떠나고 싶어하는 땅이지만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 때문에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꿈꾸기 힘든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말리. 게다가 수년째 계속된 이슬람 반군과 말리 정부군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 이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오직 소명을 따라 이 땅을 품고 있는 정인권 선교사. 가난과 질병, 전쟁의 상처 속에서 내일의 희망은 오직 복음 그리고 교육이기에 이 황폐한 땅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구의 90%가 모슬렘인 복음의 불모지 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꽃필 것을 꿈꾸며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말리를 위해 헌신하는 정인권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예, 정인권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말리에서 오셨잖아요. 네.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말리라는 나라는 서부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국가예요. 네. 한국의 한 12배 반 정도 큰 나라고. 땅은 크군요. 엄청 커요. 네, 네. 그 사하라 사막이 한 50% 이상으로 사하라 사막이 네.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가난한 나라. 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지금 한 1700만 명 정도. 그렇구나. 네. 네.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한국에는 오랜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그런 병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1년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와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도 멀고 또 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가져가고 또 치료법이 달라지면 또 치료도 해야 돼서 네. 1년에 한 번 네. 이게 나와야 하는 아이고. 이 지금 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게 심장벽이 되고 1cm인데 지금 2.2cm로 두꺼워지는 병인 거죠. 계속 네.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인 거죠. 네, 그 이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평생 네. 그렇군요. 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질병인데 네. 금년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그 네. 오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뭐 네. 뭐니까 1년에 한 번 오시는 건데. 네. 그 이제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가난도 하지만 내전으로 인해서 네. 그 같은 그 민족끼리 갈등도 있고 많은 또 거기에서 죽음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계신데 네. 말리에서 지금 가장 큰 그 아픔 또 말리 사람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선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네. 아픔이에요. 예. 그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육의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의 모습 이슬람이 거기가 이제 90%가 넘다 보니까 네. 숙명론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살고 아픈 사람 아프게 살고 교육 못 받은 사람은 교육 못 받는 대로 살고 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깨우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희망을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 또 영적인 그런 부분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 영적인 부분이 그들을 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 희망이
예수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모습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 그 가난하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에서 보면. 우리 우선 1인당 GMP가 한 1000불 미만이에요. 네. 1000불 미만이고 유엔에서 통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인구의 네. 3분의 1이. 인구의 3분의 1이. 지방에 가다 보면은 하루에 두 끼,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저희가 먹다 남은 그 밥하고 반찬을 우리가 안 버려요. 일부러.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지 목사님과 어허. 많은 분들이 그것을 국물까지도 싹 가져와서 네. 먹어요. 근데 아. 그 정도로. 이게 들으면서도 잘 믿겨지지 네. 않을 만큼. 이게 사실 네. 들기만 해도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게 선교사님이 계신 그 말리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잠깐 준비해봤어요. 네, 네.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네. 나누시죠. 네. 하루 1,0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각종 질병에 노출돼 평균 수명이 45세에 불과한 땅. 정인권 선교사는 6년 전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삶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왔다. 매일같이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시장에 왔어요. 야, 에. 데메리 세차. 트라밀리 브라. 개메워로? 니? 개메워로 다 일하라. 저런 정도면은 뭐 이제 그 사망률이라든지 뭐 모기장 하나만 쳐도 그 질병 같은 거를 예방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모기장을 유엔이라든지 저희도 이제 기아대책 쪽에서 후원을 해서 모기장을 나눠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큰 규모로 정부 쪽에다가 모기장을 나눠주면 정부 쪽에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가져가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팔아요. 아.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한국 돈으로 2,500원, 많으면 5,000원인데 모기장 하나가 5,000원 정도 해요. 4,000원에서 5,000원. 예. 그럼 그분들이 그것을 못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연이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질병들의 노출이 아주 심하게 되겠죠. 그 사망률은 세계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사망률도 한 다섯 번째 정도 될 거예요. 네. 거기가. 말라리아 아니, 발병률이 평균 사망률 저 뭐 그 연령이 45세라고 한가. 네네. 이게 사실 더욱 안타까운 거는 안 그래도 그렇게 가난 때문에 힘든데 내전까지 있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말리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선 2012년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에볼라가 발병이 됐었고 지금은 전면적인 내전은 좀 적어졌는데 국지성 그 내전들이 더 많아졌고 테러가 더 심해졌고 한 한 달 전에는 그 바마코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인질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6명이 죽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거리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들을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말리의 소식을 저희가 이곳에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소식이 좀 많은 곳에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뉴스가 나가지 않나요? 그 나라 자체가 가난하고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큰 사고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인질이 있을 때는 전 세계에 방송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적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프랑스가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참 대부분 이제 이슬람 그 신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뭐 테러리스트 가운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2014년에
전쟁 지역에 있는 그런 퉁부터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기아대체 후원을 통해서 그래서 자급적 식량 생산이라는 네. 그런 사업을 했는데 사하라 사막에 농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네. 거기서 도와주는 청년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내전이 더 심해져가지고 저희는 지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청년들이 작년에 납치를 당해서 두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라는. 그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쵸. 납치를 당한 건가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네. 미국 대사관 쪽에서 미 자국민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기를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IS, 네. IK에다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다음 타켓으로 삼았다라고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네. 저희들한테 큰 위협인데 현지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너무 걱정스럽고 마음이 참 아픈데 곧 있으면 또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안전을 사실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인데 좀 두렵진 않으세요? 그런 두려움은 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고향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역을 2년 동안 준비하고, 단독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만 7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같이 개척을 하고, 우리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잠깐 방문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테러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네. 아. 테러. 가족들도 함께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들과 함께. 네. 아니 가족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내분과 네. 또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네. 우리 가지 말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러의 위협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서로가 네.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위협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역을 이양받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러가 있었을 때도 가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빨리 사역을 그분들에게 이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지금 수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두 아이, 아들, 딸. 지금 몇 살인가요? 14살, 7살이에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 거고, 거기서 본인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후진국이니까 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맞아. 그래서 조금 뭐 엄마, 아빠한테 좀 싫어하는 내색을 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떠세요? 제 아들은 그런 불편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단 하나 좀 심심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놀아줘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 또 환경에 대한 부분 그것을 지금까지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아 정말 착하네요. 근데 네. 네. 가족이 함께 정말 사역하고 있다는 게 더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러네. 아니 이렇게 저는 얘기 들으면서 아이들을 참 잘 키우셨다. 그런데 선교사님도 그런 부모님을 만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교사님은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으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당대 신앙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당대예요. 아. 저희 부모님은 믿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을 갖지 않으셨고 지금 저희 아버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소천을 하셨는데 네. 좀 그게 참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교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많이 있었나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아니 그것도 아닌데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렸을 때인데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교회 가서 있는 것이 저 스스로는 좋았어요. 예. 그럼 몇 살 때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살 때부터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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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럼 언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됩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네. 중학교 네.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네. 그때 성령 체험을 했었고 또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그때 고백을 했어요. 네.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었던 거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인격적인 어떤 체험이 그때는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신 거예요? 그 언제부터 성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되신 거예요? 성교에 대한 비전은 우선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그 큰 누님이 이제 교회를 그때 또 다니셨는데 네. 그때 간첩에 있다가 전향하신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네. 그때 교회 사찰 그처럼 그렇게 계셨었는데 네. 그분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기를 어떤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 기도를 하시는가 보다 어렸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부흥회 때 선교사 할 사람 그렇게 부흥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 네. 그 선교사가 뭔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들었어요. 예.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손을 들었고. 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찍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이제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학교에서 공부 조금 더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교회에 들려서 1시간에서 1시간만씩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누구도 저한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없었고 네. 당연히 신학대학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신학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죠. 네.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게요.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네. 이제 말리라는 선교지에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네. 많은 선교지가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나는 그 아프리카의 말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 저는 아프리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 생각하면 타잔이 생각나죠. 아, 네. 타잔하면 정글이 생각이 되고 정글하면 뱀.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러시아 선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역삼동에 있는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역삼동에 러시아 선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첫날에 선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선교 보고는 안 하시고 옆에 다른 선교사님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실망이 돼서 아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보다. 저 실망스러웠군요. 네. 네,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싶어서 갔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떤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를 하시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죠.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2외국어를 인도네시아로 했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열심히 했고, 잘 했고, 또 스터디도 하면서, 같이 좀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런 꿈을 좀 가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갈 기회가 한 번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네. 또 그것에 아마 그것에 대한 열정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에 대해. 네.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아 뱀 싫어하고 타전 나오는 그 아프리카의 말리로 가게 되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연결이 돼서 또 말리까지 가게 되신 건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선배님을 통해서 브로컨 선교회라고 거기를 이제 간사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브로컨 선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이제 제가 생전 듣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말레도 있었고 부르키나파소 뭐 그런 브로콘의 지역에 대한 많은 나라들이 네. 이제 선교사님도 오시고 선교 이제 행정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지도 제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역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보고 받다 보니까 아 그곳에서 내가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네. 그때 처음 이제. 네, 그때. 네, 그리고 네. 나서 행정 간사를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아, 네. 아내를 네. 만나면서 꼭 그렇게 해서 만나시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또 함께 마음이 맞아야 하니까. 네.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아내가 이제 저희가 가진 것은 없었어요. 가진 것은 없었는데 한번 불어로 연수를 하자. 네. 여기서 신방차릴 게 뭐가 있냐. 그 저희 선배님께서 조금 끌어주셨어요. 저 와서 그 언어도 공부해보고 그래라. 그래서 그 결혼과 동시에 한 달 반 만에 예, 프랑스로 나가게 되었죠. 근데 처음 시작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어요. 단돈 300만 원을 들고 네. 네, 그때만 가셨어요. 해도 뭐 아무것도 네. 없었겠죠. 그렇죠. 저희 숙소도 없었고 선배님 댁에 얹혀 살았고 신혼부부가 선배님 측에 집에 얹혀 방 하나 그리고 침대가 1인용이었어요. 네. 거기서 저희가 그 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 3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학원비를 내니까 100만 원인가 한 몇십만 원 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7년을 보냈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이 좀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죠. 네. 아니 그럼 7년 동안은 네. 뭘 하신 겁니까? 7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원을 다니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네. 한인교회, 동래부 장로교회에 네. 그 자리가 있어서 저희가 간 건 아니고 목사님께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초빙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작게나마 사례금을 조금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네. 베이비시터를 하고 또 저도 이제 이삿짐 있으면 이삿짐도 날르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유학생들은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신 기간이 7년이었거든요. 7년.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선교사님에게 훈련의 시간,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나서 본격적인 선교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까? 그 7년을 보내면서 처음의 모습보다는 이제 생활적인 안정도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프랑스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프랑스가 좋죠. 좋긴 좋죠. 네. 네. 돈이 조금만 있어도 네. 그냥 생활비만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주할 때쯤 저에게 말리를 보여주셨어요. 말리에 계신 선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부터 알게 됐고 예. 항상 프랑스에 오시면 저희가 모시고 저희 집에서 있으면서 말리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안주하는 마음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저희가 원래 2년 정도 프랑스에 머물고 좀 도전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7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욕심이었죠. 네네. 저 욕심 때문에 7년간 있었는데 2005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말리에 단기 선교를 그러니까 가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책임자로 가고 또 한 몇 번, 세 번을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곳이 저의 사역지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2006년 6월에? 2007년도에. 2007년 10월에 제가 말리로 먼저 들어갔고 네. 그 파송은 2007년 6월에 네. 폭네프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고 네. 근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라는 선진국에 살다가 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리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부로 와닿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네, 좀 그렇죠. 힘든 부분들도 네.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드셨나요? 우선 문화적인 것들은 그나마 제가 프랑스에서 언어권이 갔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덜 했었어요. 네. 근데 생활적인 그런 부분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쵸. 아내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우선 좀 위생적인 문화 그런 부분을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그분들이 걸레를 하나가 있으면 걸레로 바닥을 닦아요. 네. 식탁을 닦고요. 변기를 안에로 닦고 네. 그걸 가지고 또 주방까지 다 닦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위생 개념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었고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런 것도 더 힘들어하죠. 그렇죠. 힘들죠. 네. 아니 이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좀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사실 위생적인 면도 그렇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자주 아프잖아요. 네. 면역력이 약할 때니까 성교사님 자녀분들도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나요? 첫째가 들어가서 좀 많이 아팠어요. 그 프랑스에 있을 때 약간의 천식기가 네.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먼지라든지 그쵸, 우기철에는 또 곰팡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심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 기온이 35도, 38도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네. 특히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최단 시간을 저희가 에어컨을 틀고 살았는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네. 아이가 아픈데 보험이 안 돼요, 거기는. 네. 보험이 안 되면 한 번에 가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전기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그렇죠. 정도로 그 좀 아끼고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모님이 또 되게 힘드셨겠어요. 아이들도 아픈 아이들도 돌보고 네. 거기서 사역하시느라고. 이 엄마는 뭐 우리 정아 씨도 아유. 알겠지만 자기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아이가 그쵸. 힘들어하면 제일 힘들어하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모님이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이 사역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막상 지내다 보니 이거 아이들이 너무 아프고 견디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남편과 좀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부들이 좀 있는데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의견 차이가 없을 수는 없죠. 네. 없을 수 없는데 아내가 지금 힘들어해도 저를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네. 그런 부분을 저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사역자고 선교사라고 파송을 받았는데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고 계신데 네. 좀 이겨내자라는 그런 것에 동의 아닌 동의를 해준 거죠. 네. 정말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네. 또 함께 사역을 해오셨는데 어느덧 말리에 들어가셔서 현지인들과 살 부대끼며 사신 지 10년 정도 네, 만 10년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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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역을 해오셨을 텐데 또 특별히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린이. 네. 그리고 교육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네. 저에겐 중점인데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10살 이상의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은 흡수를 해요. 네. 그리스도가 그들의 너의 구주고 그리스도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네. 자꾸 DNA이다 보니까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사역이 교육 사역하고 무료급식 사역하고 하루에 한 번 천 원, 2천 원, 3천 원으로 한 열 몇 명 같이 먹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목욕을 시켜줬어요. 네. 목욕을 시켜주는 사역이었는데 기아대체 소개를 받으니까 제 사역과 기아대체에서 표명하는 떡과 복음이라는 것이 거의 일치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도움을 좀 후원을 좀 많이 받고 네. 있지요, 지금. 그래서 사역의 좀 확장이 좀 이루어졌겠어요? 네네. 사역이 네. 지금 처음에 저희가 11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오게 하면서 1년에 20명, 어느 때는 50명, 네. 지금은 122명의 아이들이 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듣기로는 말리가 좀 교육이 참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요. 초등학생 졸업률이 3%밖에 3.5%. 안 된다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럼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네. 계신 거예요. 우선은 학교를 안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공립학교를 보내게 되면 공립학교에 적게는 120명, 한 클래스에 120명, 네. 또 네. 전쟁 지역에 가니까 한 클래스에 선생님 한 분인데 240명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불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했더니 5학년인가 6학년짜리가 딱 한 명 손이 들어요. 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도 알파벳은 못해요. 네. 학교를 보내도 얘네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보내도 소용없어서 안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사람이 네.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1년 학비가 공립학교가 많게는 한 3만 원, 적게는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가 저는 두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나라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은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희망 없는 아이들의 꿈을 주기 위해서 교육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윤건 선교사는 자신의 집마당 한켠에 책 걸상을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부모 대신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던 아이들. 하지만 이 복음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아이들에겐 다시 꿈이 생겼다. 맨날? 내게 가라 준평안 내게 생손 내기고 나시 제대로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이슬람 나라 말리. 정인과 선교사는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이 심겨지길 소망한다. 정말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까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네.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네. 또 뭉클하기도 한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좀 변화된 아이들이 많이 있죠. 우선은 저희 학교에서 목욕을 저희가 좀 처음 사역할 때 시켜줬어요. 네.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데 네. 나중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자마자 서로 먼저 하겠다고 옷을 다 벗고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알아요. 알기 그쵸. 때문에 나중에는 그 옷을 벗는다라는 거 외국인들 앞에서 그쵸. 옷을 벗는다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닌데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것에 참 감사하고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좋은 것을 해주는 곳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아이들이 그런 갖더라고요.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쵸. 커다란 울타리가 하나 그럼요.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네. 다는 아니지만 저는 한 30%로 보고 있는데 30% 아이들이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네.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쏟으시지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충족시켜줄 수 없고 때때로 현장에서 생기는 고충과 애로사항 참 현장에서 안타까운 순간순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갑자기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물어봐요. 왜 학교에 안 나오냐.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척에 있는 집으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 아이가 떨어져 나간
떨어져 나가서 그 아이들을 볼 수 없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 아이가 바캉스를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했더니 시골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일도 안 돼서 그냥 그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 그 약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펴보지도 못한 꽃과 같은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는 모습. 네. 네. 거기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말라리아가 발병률이 심한 곳이에요. 사실 정말 모기장 하나면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우선 약보다는 예방이 가장 좋고 저도 10년 동안 있으면서 예방약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너무 많은 병균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영양이에요. 영양이고 잘 쉬고 잘 먹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기장 하나를 살 수 없는 그래서 저희가 모기장 나눔을 또 말라리아 그 퇴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 가정을 영순위로 해서 그 후원을 기아 대책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그 거기에다가 배분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배분할 때 그냥 주면 안 돼요. 그것을 팔아요 또. 그 모기장을 팔기 때문에 팔아요. 그래서 비닐을 다 뜯어서 줘요. 팔지 못하게. 그거 해서 하고 또 방역을 해줘요. 방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면 발병률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발병률이 평균 저희 1%로 줄더라고요. 현저히 낮아지겠네요. 정말 많이 낮아지죠. 거의 뭐 그 완벽할 만큼 예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정말 뭐 모기장도 모기장이지만 아이들이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면역력을 키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역들을 이것저것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데 선교사님 또 앞으로의 그 계획과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줄 믿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복음학교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사역을 좀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음학교가 건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렌트를 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앞집에 있는 그 곳에서 민원을 너무나 많이 제기를 해요. 예배를 들 때 너무 시끄럽다. 또 학교 할 때는 괜찮은데 꼭 예배를 들을 때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예배를 들을 때 130명 또 많게는 400명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다 닫아요. 문을 다 닫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뭐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방문에 목적도 치료에 대한 그 목적과 또 모금을 통해서 모금학교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게 가장 큰 제목이에요. 모금학교 그 건축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도 뭐라고 하지 않나 그런 곳을 빨리 얻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참 급한데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조차도 없어서 안타까운 말리의 선교 현장 정인권 선교사님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무사히 잘 들어가셔서 가족들하고 그곳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뜻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말리의 소식을 들으면서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아픔들이 계속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가난도 힘든데 거기에 내전까지 있어서 갈등들이 또 생명들이 정말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땅 말리. 그곳에서 오직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과 사명 때문에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정인권 선교사님,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을 응원해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오늘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하소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